입니다. 그 희망을 2016년도에는 탄핵 무효화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 실패는 없습니다. 문재인 퇴진 반드시 성공합니다.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퇴진하라가 아니고 문재인은 퇴진한답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외치면 저놈은 퇴진하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퇴진한다! 문재인은 퇴진한다! 퇴진한다! 반드시 퇴진한다! 반드시 퇴진한다! 세계의 이목이 2월 8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월 8일이 뭐한 날입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멍석을 깔아줘서 올림픽 개회식 바로 전날에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밀리터리 퍼레이드 군사 열병식을 합니다. 자, 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의 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양 올림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에다가 이 잿가루를 뿌린 놈이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저 김정은 어린 놈은 이제 그곳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누구를 조롱하려고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 여기 있다, 날 잡아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김정은 저놈이 지가 나설까요? 가짜를 내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놈이 제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 미사일을 괌이나 하와이 쪽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걸 미국이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눈치채서 나온 작전이 뭡니까? 코피! 블러디 노우즈라고 하는 작전입니다. 코피 작전. 자, 코피 작전이 왜 나왔습니까? 미림 비행장 열병식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 그것으로 미국을 조롱하고 전 세계인의 평화 축제를 조롱하는 저 김정은이를 그날 제거할 수도 있고 그날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그것을 또 제거하는 코피 작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왜 트럼프 행정부는 요 제한 작전을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나는 제한적으로 때리는데 전쟁을 올림픽 바로 전날 전쟁 개시를 김정은이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전면전을 할지 안 할지는 김정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2월 8일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명의 국제적인 인물을 규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규탄받아야 될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국제적인 인물.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를 규탄합니다. 자, 토마스 바흐라고 하는 IOC 위원장이 북한에 들어갔다 왔을까요? 안 들어갔다 왔을까요? 아마 저는 갔다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놈이라고 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토마스 바흐 이 위원장이라고 하는 놈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일개 팀으로 초청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것은 지지합니다. 문제는 4월 15일 날 하던 군사 퍼레이드를 2월 8일 날로 옮겼는데 여기에 침묵하는 놈이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입니다. 이놈이 제대로 된 놈입니까? 개자식입니까? 개자식! 아, 이 자식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준 놈인데 2월 8일 날 전 세계인이 2월 9일 날 모여서 평화올림픽을 하는데 여기에 죄를 뿌리는 일을 김정은이가 2월 8일 날 미림 비행장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는 놈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개떡 같은 놈입니다. 맞습니다. 토마스 바흐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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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흐 IOC 위원장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You are bad boy. 토마스 바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 이것을 요 단락만을 해서 옮겨주십시오. 토마스 바흐라고 하는 놈은 개자식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2월 8일 날 밀리터리 퍼레이드가 저 전세계 평화를
이제 조롱하는 저 행사를 묵인함으로써 이것을 공인해준 놈이 토마스 바흐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또 두 마리를 규탄하려고 합니다. 한 마리는 국제해적 누굽니까? 시진핑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시진핑 이놈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2월 8일 날 세계인의 축제 바로 전날 네가 군사열병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될 놈이 어느 놈이에요? 네. 시진핑입니다. 이놈은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입니다. 이걸 보고서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놈이 시진핑입니다. 맞습니다. 그날 핵실험이 벌어진다면 7차 핵실험을 뒤에서 도와줄 놈이 시진핑입니다. 맞습니다. 또 한 놈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푸틴입니다. 푸틴이 놈의 러시아 대통령인데 러시아 대통령이 올림픽을 사랑한다면 2월 8일 날 군사열병식 노스코리아 군사열병식 취소해라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영국과 불란서와 세계 각국의 리더 여러분, 이제는 2월 8일 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블러디 노즈 이 작전이 진행되면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데 올림픽 전날 이 군사 퍼레이드를 전 세계 리더들이 말리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2월 8일 날 이제 코피 작전이 벌어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펼쳐지는데 미국으로서는 그날 7차 핵실험이 진행되고 미사일이 괌이나 하와이로 날아가면 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서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 찬성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저는 100%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을 지지합니다. 만약의 경우 노스코리아가 7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한다면 그날 끝장을 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전 세계 리더들이 함께 요청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곧 살아납니다. 임종석 문재인 6월 말 전에는 끝장납니다.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의해서 끝장납니다. 희망을 갖고 태극기 부여잡고 나가십시다. 내가 시한수를 꺼내려가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오늘도 태극기 부여잡고 가야만 되는 결례가 있다. 문재인 퇴진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의해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그래도 태극기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문재인이가 새는 날 문재인이가 퇴진하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